오키노 TV 채널의 영상들에 많은 변화가 생기며 되도록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했는지 저도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스타일이 바뀌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미스터리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어떤 사태인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솔직히 최근에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고민입니다. 연쇄적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사건을 어떻게 전달하나 싶어 최근에는 아예 다루지 않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 아주 오랜만에 한번 시도해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방법과 단어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굉장히 도시적인 이미지인데 그 안에 제네시 강이라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로 흐르는 이 강은 굉장히 아름다우며 로체스터 시내에 지금도 수력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강입니다. 이 고즈넉한 강의 이름이 아주 무서운 사람에게 별명으로 붙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제네시 강의 몬스터라고 불리는 그의 이름은 아서 쇼크로스로 그는 11명에 대한 혐의를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중 사망했습니다. 아서는 1945년 6월 6일에 태어나 뉴욕주에 있는 온타리오수 근처의 워터타운으로 이사를 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어린 시절은 그닥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아서 본인의 행동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주변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그는 주장했지만 그의 가족은 에이, 그걸 믿어요? 다 상상이죠. 그건 다 상상이라고. 아서는 아주 평범하게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에 의해 아서가 내키는 대로 말을 바꾼다는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그는 IQ가 상당히 낮은 편이었고 화가 많은 성격에 불에 대한 집착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동급생들과도 트러블이 있었고 학교 생활도 순탄치 않다 보니 졸업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9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한 그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감옥을 갔습니다. 언제나 드는 생각이지만 이런 나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인연이라는 게 찾아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1964년 9월에 첫 번째 아내 사라와 결혼을 하고 다음해 10월에 아들을 낳았지만 바로 다음 달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1967년 4월 군대에 들어가며 두 번째 결혼 역시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가 무서운 사람인 것도 맞지만 허언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967년 10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 그곳에서 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 그가 말하길 베트남 전쟁 당시 자신은 39명에 대한 혐의가 있다라고 했지만 조사 결과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건 연쇄 범죄자들의 특징인가 봅니다. 1968년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방화를 저지른 뒤 붙잡혀 감옥에 갔습니다. 1971년 다시 풀려난 그는 원래 살던 워터타운으로 돌아왔습니다. 1972년 4월 7일 동네가 떠들썩하게 되는데 실종자가 생긴 겁니다. 잭 블레이크라는 이 소년이 갑작스레 사라진 것입니다. 아서는 잭을 종종 낚시를 데리고 가기도 했기에 잭의 행방에 대해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고요. 그로부터 5개월 후 잭이 발견되지만 범인은 찾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도 다른 사람들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1972년 4월 22일 세 번째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당시 아내는 아서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행복하게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마을엔 자꾸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해 9월 카렌이 다리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사망하는 사람이 자꾸만 생기다니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며 다리 아래에서 카렌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증거도 없었죠. 일단 그를 카렌의 혐의로 기소를 한 뒤 인터뷰를 진행하는 중에 내가 그랬어요. 그가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아서는 2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뒤에 당연히 세 번째 아내는 그와 이혼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놀랍지만 1987년 4월에 그는 가석방이 되어 세상이 다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런 여러 혐의들로 감옥에 갔었으니 그가 정착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림이 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 알림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이 다 알다 보니 그의 생활에 당연히 제재가 들어갔을 겁니다. 슈퍼를 가든 무어라든 모든 행동들에 사람들이 그를 지켜봤겠죠. 당국에서 그런 그의 기록을 봉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발 방지와 일반인들의 불안을 막기 위해 말이죠.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나 싶습니다. 아니 이런 범죄자들은 입에 로맨스를 일으키는 모터라도 달린 걸까요? 로즈라는 여자친구가 또 생긴 겁니다. 자유도 주어졌겠다. 그는 로즈와 함께 뉴욕 로체스터로 이동해 그곳에서 결혼을 합니다. 뭐 얼마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녀와의 결혼 생활도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했고 그는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게 됩니다. 그는 조용히 살아가는 듯 했지만 재벌을 개못준단 말이 있죠. 1988년 3월 24일 길에서 일하는 도로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대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건이 일어나고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그닥 얻지 못했고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989년 9월 9일 길에서 일하는 안나가 희생됩니다. 발견된 유치아 최초의 현장이 달랐기에 경찰들은 연쇄적인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89년 10월 21일 길에서 일하는 여성인 패트리샤가 발견됐고 같은 장소에서 노숙을 하던 도로시가 추가로 발견됩니다. 참고로 위에 나온 도로시가 아닙니다. 범인의 행동을 보고 반복된 범죄 경력과 군을 전역한 사람으로 의심됐습니다. 사건들이 방송에 보도됐고 언론에서 그를 제네시강의 킬러 혹은 제네시강의 몬스터라고 별명 붙였습니다. 자꾸 같은 일이 벌어지자 이제서야 길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경찰은 경고를 하며 조심하라 일렀습니다. 또 그들에게서 낯선 인물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제보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지역에서 이 사건들과 비슷한 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서의 기록은 이미 봉인된 상태였기에 경찰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반복되어 일이 일어나자 경찰은 범인이 이 지역을 잘 알고 밖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친밀한 사람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받은 이야기들을 조합해본 결과 미치 혹은 마이크로 불리는 단골로 좁혀졌습니다. 일을 하는 중에 그를 만났던 여성들이 그가 좀 난폭한 면이 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여성들에게만 벌어지는 일로 생각했던 사건이 일반 여성을 상대로 벌어지게 됩니다.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했고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FBI 프로파일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20대에서 30대
백인 남성으로 이미 이러한 일들의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고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차량에 거리낌 없이 들어갈 정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에 능숙한 사람일 것이라고 파악됐습니다. 11월 27일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이 발견되고 미치라는 단골이 그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미치의 행방을 찾을 순 없었죠. 1989년 12월 31일 강 근처에서 펠리시아라는 신분증이 들어있는 청바지가 발견되었고 1990년 1월 2일 헬기를 띄워 주변 수색을 진행해 무언가를 찾지만 그것은 펠리시아가 아닌 다른 누군가였습니다. 헬리콥터가 그렇게 공중에서 수색을 할 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웬 남성이 작은 승합차를 세우고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노상방뇨를 하는 것도 같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로 아서였고 현장으로 돌아와 추억을 되새김질하던 중이었던 겁니다. 경찰들은 차량 조회에 들어갔고 그의 여자친구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그에게 다가가 면허증을 요구하지만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제가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라며 자신이 과실치사로 감옥에 갔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맞다. 이 사람이 확실해. 경찰은 그의 행동에서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신문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밝혔고 봉인된 기록에 대해서도 베트남전에 대해서도 밝힙니다. 허언증이 좀 있었던 걸로 봐서 어떤 식으로 거창하게 이야기했을지 상상이 되네요. 첫 번째 신문에서 찍힌 사진으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미치 혹은 마이크라는 것이 들통났습니다. 조사하면 할수록 그가 범인이라는 것이 확실해져 갔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준 선물 역시 피해자의 물건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모든 걸 부인하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를 범행과 연결시키겠다고 하자 그는 대부분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며 발견되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변호인들은 좋지 못했던 어린 시절, 군복무로 인한 PTSD, 뇌낭종, 희귀한 유전적 결함 등을 이유로 정신에 문제가 있다라며 변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가 증인으로 서며 변론은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유죄를 받고 사형이 선고됩니다. 2008년 11월 10일까지 감옥에 있다가 다리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정지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조사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그들은 허언증이 심하고 어쩐 일인지 이성에게 호감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 척 연기를 잘한다는 것일까요? 뉴욕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제네시 강의 몬스터 아서 쇼크로스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